이어서 두 번째 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우 선수, 김상현 선수죠. 아마추어 대표로 이번 시즌 올라와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는 김건우 선수입니다. 네, 파란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구성훈 선수까지 잡아가면서 1승 1패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현 선수가 조기석 선수에게 잡히면서 1승 1패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기석 선수는 올라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 나머지 한 명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를 잡아내는 선수는 바로 이제 8강전에 올라감과 동시에 임성준 해설위원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아, 저와 함께 할 수 있겠고, 또 김건욱 선수는 뭐, 아, 첫 경기에서 김태균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신상문, 한상봉, 이렇게 아, 과거의 유명세를 떨쳤던 선수를 잡아보면서, 아, 와, 참 재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을 텐데, 아, 한 단계 더 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훈 선수를 잡고 이제는 김성현까지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라는 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가 만약에 김성현 선수처럼 아, 실력이 있는 아, 이런 선수를 잡아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또 실력이 엄청나질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기석 선수 뒤를 이어서 과연 김건우 선수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번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성현 선수를 만나보죠. 네. 만약에 김성현이 또 잡히게 된다면은 이건 또 대단한 이변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김성현 선수도 이제 우승 후보군 중에 예, 속해 있는 이런 그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그 16강에서 탈락을 하고 8강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나름대로의 이변이거든요. 이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조기석 선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예, 김성현 선수 이번 경기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을 확인해 보죠. 어떨까요? 이전 경기는 컨디션 대로 경기 흘러갔고 김성현 10점 5-10 예, 8강 진출 거의 했다라는 거고 김건우 선수 꼭 진출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이 좀 다르네요. 뭐 자신감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성현 선수는 뭐 항상 뭐 그랬던 것처럼 아,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고, 이 김건우 선수는 아 될까? 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 싶은데요. 네. 두 선수의 단두대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회로 조기석 선수 올라갔고 두 번째 자리를 놓고 이 두 명의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되죠. 네. 이번 경기 단판 승을 잡아내면 바로 8강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데스매치가 되겠네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8강 진출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예, 확실히 두 선수 모두 다 각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의 준비를 만전을 기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 가겠습니다. 투혼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빨간색 저그 진영 김건욱 선수고요. 이번 경기 잡아내면 조기석 선수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김성현 선수는 5시네요. 그렇습니다. 김성현 선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시청자분들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차재욱 선수 닮았다. 아,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박준호 선수의 아까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박준호 선수가 약간 좀 비슷하네요. 예, 김건욱 선수가 약간 그 박준호 선수의 네. 뭐랄까 하이브 단계 네. 약간 좀 예, 그런 그 느낌입니다. 레어 아니고요 하이브. 네. 예. 왜냐면은 조금 더 이제 길쭉길쭉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나이도 좀 어린 것 같고 예. 네. 약간 순해 보인다고 할까요? 네. 네. 이거는 못 읽습니다. 예, 이건 임성춘 해설위원이라면 네, 임성춘 해설은 알 거예요. 알죠. 임성춘 네. 해설위원은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예. 약간도 이 저희들보다는 완전히 이제 아, 그렇죠. 박세윤 캐스터와 저는 완벽한 동양인인데 예, 임성춘 해설은 서양계죠. 예, 약간 좀 이렇게 글로벌한 이런 그 외모를 예. 가졌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먹힐 만한 예. 예전에 이제 해외에서도 먹힐 만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전에 이제 임성춘 해설에게 웬 불가리아 여성이 아, 맞아요. 예,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예. 그 외국 분들은 이제 임성춘 해설의 이제 한글명을 모르니까 네. 아이디로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야, 뭐 하이레인 뭐 이러면서 네, 하이레인이었죠. 예, 인투더레인이 인투더레인이니까. 예, 임성춘 해설의 그 현역 시절 아이디니까 네. 임성춘 해설에게 이메일을 아, 보내서. 아, 그렇죠. 네. 그, 불가리아가 초토화됐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불가리아 여성이 굉장히 관심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메일을. 분명히 답장은 못했을 것 같은데 영어로 편지가 와서. 예. 네. 아, 뭐 지금이야 제가 좀 다양한 그 언어들을 알고 있지만 그 나이 때에는 또. 네. 아, 제가 또 못했거든요. 영어 같은 걸. 그렇죠. 그래갖고 예. 끝났나요? 예. 그냥 그렇게?
예, 제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진작에 어렸을 때 그런 영어 공부를 했다면 좋았을 네. 것 같은데. 한글은 좀 아시잖아요. 읽어주시죠. 네, 한글은 아시니까 이거는 네. 임성춘이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보여주시죠. 네. 이거 경기 끝나겠는데요. 이거 읽다가. 아니요, 안 끝나니까 읽으세요. 네. 빨리. 빨리요. 네. 해설진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네. 예. 네, 짧게 동의하겠습니다. 처음 그렇습니다. 서류 올려 저번 예. 이재동 사인북, 침필 사인북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과 정성이 있으면요, 예. 저희는 선물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게 e스포츠 정신이에요. 예, 저희가 또 읽을 수 있잖아요. 예. 네, 외국분은 그렇죠. 제가 뭐라고 썼는지 읽을 수가 없어서. 예. 예. 해외 오신 분들이면 뭐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데 예, 이게 또 저도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 한글을요? 예, 아니 아까 그 한글을요? 예, 한글에 좀 약해요. 예. 네. 자, 보면은 확장 준비하고 있고요. 네, 대륙 더블로 가죠. 네, 대각선방이니까 단단한 김성현 선수가 조기석 선수 패기 앞에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쩌면은 큰 이변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름값만 보자면은 비조에서는 아무래도 김성현 선수나 구성훈 선수가 조금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조기석 선수가 가장 먼저 8강 진출을 선포했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김건욱 선수가 이긴다 하면은 엄청난 반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로서 8안 중에 8안을 일으키면서 어디까지 이제 그 대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가 좀 새롭게 맞춰질 것 같고 서로 간에 이제 일꾼 정찰은 완벽하게 다들 성공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적의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해처리 타이밍이라든가 세 번째 해처리 타이밍이라든가 가스 타이밍 모두 다 확인을 했고요. 역시 이제 드론도 테란이 안마랑 쪽에 원베럭 더블 이후에 가스 타이밍을 좀 늦게 가져가고 있는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머릿속에 장기전 구도를 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쪽은 사실 김성현 선수 쪽이거든요. 네. 예, 운영면이나 장기전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김성현이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변수를 하나 띄울 수 있다면 김건욱 선수가 자신의 컨트롤로 레어 단계 이후에 컨트롤로 좀 변수를 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김성현 선수가 완벽해 보이지만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조기석 선수가 그냥 김성현 선수만큼 완벽하면 됩니다. 예, 뭐 장기전을 가면 김성현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이겨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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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을 더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 예.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제가 기다렸다가 저도 기다렸어요. 예.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얘기가 안 나오길래 그렇죠. 갑자기 말을 꺼내다가 제가 말을 더듬었네요. 예. 예. 정말 이 방송하는 스킬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저 예측 못했습니다. 여백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한국 그림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일부러 확보를 해놓고 그 안에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여백의 미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 해설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말이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말을 멈춘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건 뭐지? 네. 예, 이런 그렇죠. 그 느낌이 들게끔 만들죠. 안마랑 쪽에서 레어를 찍었죠. 왜냐하면 본진 안쪽에 이제 SCB 정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내고 안마랑 쪽에서 레어를 찍고 한순간 저벌링을 확 찍었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뭔가 압박감을 기술적인 타이밍에 심어주고 싶은 이런 김건욱 선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빈틈이 없어요. 이 선수는 정석입니다. 예. 네, 변수를 이 변수가 만들어지려면 저렇게 선수들이 달라붙지 못하는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미 들어오는데요. 대기하고 있었죠. 메디크 나왔고 들이받는 게 돼서는 안 되는데요. 계란으로 발리치기라는 게 있죠. 예, 발리쳤습니다. 예. 보통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어떤 그 보통 사람이라면 방심을 조금이라도 할 만한데 이 선수는 방심이라는 게 없어요. 네. 완전히 기계 같은 그러니까 오류를 그렇지.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네. 예, 기계 같아요. 그 석고 보드 벽을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콘크리트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삶은 계란이었더라면 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 계란이 깨지더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날계란을 이렇게 던져대면은 이건 김성현 선수가 SCV를 저 지역에 두기 딱 놨을 때 그때부터 저 저글링들은 이미 뽑은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거지로 뛰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이제 저렇게 단단한 바위 벽에다가 계란이든 날계란이든 삶은 계란이든 예. 계란을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병력을 빠져나갔을 때 빈틈이 없어요. 파이브에 둘을 예. 딱 찍어놓고 나갔습니다. 예. 이게 머리 들어오네 하고 뭐 크로스 카운터다 하고 지금 보긴 봤는데 저 빨간 옷 입은 아저씨 둘이 있는 순간부터 해서 이건 이거 파이어 라는 생각 파이어맨 저 파이어맨 미쳐 보세요. 석클 있나요? 야, 위쪽에 석클 있나요? 위에 석클 몇 개 있나요? 하나 들어버리네 들어버리네 자 뒤에 메딕이 좀 하나입니다. 예.
예, 좀 더 공격적으로 가보는 것이 어떠냐 싶었었는데 추가로 건설되는 그 성큰의 그 변태 시기가 뭐 예측이 안 되니까 아 조금은 네.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네요. 압박감만 심어놓고 멀티 쪽에다가 파이어벳 하나씩만 보내고 난 이후에 자신은 500억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침맞게 지금은 터렛 건설을 해가면서 아, 뮤탈리스크에 잡아먹히지 않는 상황만 구현을 해놓고 이후에 태클 확보를 하든지 멀티를 하든지 지금 테란이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안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아까 그 타이밍에 호기롭게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일꾼은 잡았을 수 있겠으나 만약에 일꾼을 못 잡히고 그 일꾼을 못 잡고 그 병력이 그냥 잡아먹혔으면 추가적으로 저가 멀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상현 선수가 마음을 조금 여유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남았고요. 병력 뒤로 몰리면서 재정비 들어가고 있는 김상현 선수입니다. 예, 점점 강해지고 있죠. 엠베도 네. 빨랐었고 배럭도 다섯 개 조글링을 잘 먹은 상태. 그렇다면 저그는 뮤탈로 뭘 하면서 시간을 벌고 추가 확장에 드론까지 아까 못 뽑았던 드론까지 뽑아야 되는데 김상현 선수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게 멀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테란 병력이 바깥쪽에서 나가 있는 병력이 한 두 대쯤 되기 때문에 뮤탈스크가 그리고 테란 본진의 견제를 전혀 못 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멀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병력은 계속해서 쌓이고요. 센터를 잡고 있는 김성현 예, 선수입니다. 예. 뮤탈을 다수 뽑았는데 이 뮤탈들이 견제를 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처럼 저글링이 많았다면 중앙에서 싸먹기라도 한번 노려보겠는데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른쪽 병력에 쫓겨갔는데 아래쪽에서도 아까 테란 병력이 휙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본진 입구 쪽으로 들어오겠구나라는 압박감 때문에 무엇을 못하느냐 추가 멀티를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테란 병력으로 테란 본진이나 안마랑 쪽으로 압박을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시야를 다 확보를 해놨죠. 저가 멀티를 할 수 있는 곳을. 아 지금 당장을 살기 위해서 또 너무 많은 그 자원 소모. 할 수밖에 없고 추가 네. 확장을 가져가는 건 이제 거의 뭐 꿈이죠. 그렇죠. 이게 안 들어가면 돼요. 저 성큼 밭으로 안 들어가고 자신은 추가적으로 태클을 확보를 하면 됩니다. 병력이 뭐 이렇게 많아 이런 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업 테란이죠. 업에 돼 예. 있는 테란. 군인 앞에도 너무 많아서 성큼을 지울 수밖에 없었고 앞마당에도 성큼 토렛이 왜 이렇게 많으라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뉴탈리 추가 성큼이 함께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냥 가력으로 힘으로 그냥 끌어버린 겁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깊숙하게 들어왔구나. 그러면 나 매딕 다섯 개에다가 머린이 한두 대 이상 되니까 진짜 완벽합니다. 정석 그 자체죠. 예, 정석 그 자체로 이제 경기를 완벽하게 이끌면서 상대방의 완벽한 변수 차단 변수만 안 만들어지면 오류는 나한테 없다. 그렇죠.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정밀한 어떤 기계 형태의 경기 플레이를 보여주는 김성현이니까 네. 예, 이건 뭐 김건욱 선수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차도 없었고 버그도 없었어요. 예. 오늘 완벽한 기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당히 어느 정도 찔러보면서 간을 보면서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눈으로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저글링을 다시 뽑거나 하는 것이 어쩌면 안정적인 건데 그 후반부터 상대가 어떤 식으로 그 벙커를 수비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너무 올인성 플레이를 했던 것이 이번 경기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놓고 있었던 김성현 선수예요. 예, 분명히 그 타이밍에 강한 강펀치는 맞는데 두루를 질끈 감고 휘두르는 강펀치였기 때문에 상대가 피해버리게 되면 크로스 카운터를 맞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 김성현 선수는 방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면에서 자신 있는 선수의 강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네. 운영면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만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 김성현 선수의 상황이었고 그렇죠. 없어졌죠, 한 사람이. 네,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인터뷰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거의 한 2주간의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코너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코너 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여기서 김성현 선수와 임성춘 해설위원의 이제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자, 어떤 쇼? 응, 안의 쇼? 그렇지, 지난번에 한번 좀 나왔다가 몇 시즌 그 정도 갔죠? 그렇죠. 몇 번? 오늘은 자, 그래서. 뭐... 네. 이게... 야, 지금 이야기 좀 인터뷰? 인터뷰? 예, 임씨 수플님의 인터뷰. 예, 오늘은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은데요? 예, 오늘 뭐 전체적인 그 예. 뭔가 좀 지원하는 그 화력 자체가 네. 좀 잊으신 것 같아요. 제 임성춘 해설위원이 뭐 이 쇼를 했다는 거를 네. 많은 분들 좀 잊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번 8강에 올라온 선수의 진출 인터뷰거든요. 그렇죠. 예. 8강 진출 뭐 그냥 모르겠네요. 인터뷰. 슈프림 쇼.
예, 슈프림 쇼. 예, 왜 슈프림 쇼? 불가리안 인터뷰가 나왔네요. 예, 그 슈플림이라는. 예, 슈플림을 좀 풀어가지고. 예, 그래서 임성춘의 인터뷰. 네. 예,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은 많이 잊으셨어요. 예, 예전 같이. 그렇습니다. 인터뷰가 네. 뭐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아무래도 네. 그 인터뷰 코너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가장 적당한 이름을 골라서 저희가 인터뷰 제목을 인터뷰 코너 이름을 네. 정하는데. 누가 지나갔나요 지금? 예, 방금요. 예, 선수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휙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예, 방송... 정말 빠른 거 봤어요. 네. 예, 매 움직임이었죠? 네, 예, 매처럼 예. 빠르게 움직였네요. 방송을 아주 잘 아는 이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카메라 앞으로 휙 지나간 존재감을 드러내고. 예. 예. 자, 그냥 잠깐만요. 예. 임턱뷰 뭐 이런 임턱뷰, 얘기가 나오는데 임턱뷰.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그냥 네. 적당히 아무거나 지어가지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그냥 뭐 없는 대로 그냥 가죠. 없는 대로 예.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없는 대로 가겠습니다. 확 이게 뭔가 좀 꽂히는 그런 네. 이름들이 좀 없어가지고요. 자 그냥 임성춘의 인터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저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선수로 김성현 선수가 제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졌으면 네.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네. 예, 김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승으로 8강 정도는 가져야 제 실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오늘 경기는 어땠습니까? 약간의 위기감이라도 느꼈나요? 네, 오늘은 무조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와서 뭐 그냥 무난하게 이긴 것 같아요. 생각대로. 저글링들이 뛰어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 제가 이제 입군을 처음에 체력이 많이 깎여가지고 실수로 많이 깎여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입군을 바로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레오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업 저글링을 눈치를 챘어요. 그럼 고마워했다는 건가요? 그 저글링들이 막 뛰어 들어왔을 때? 솔직히 이겼다고 생각했죠. 예, 예 거기서 뭐 네. 거의 뭐 저글링들을 다수 뭐 날로 잡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쉽게 경기를 이겼는데 네. 지난번 그 조기석 선수와의 그 경기 때는 어땠습니까? 그게 와 한 장비전 가면은 김성현 선수가 거의 다 이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선수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김성현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조기석 선수가 이겨버렸어요. 그때 경기는 어땠어요? 네 저도 제가 준비를 그때도 잘 해가지고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기석이가 준비도 잘하고 제가 이제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인구 막히는 실수가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에 또 조기석을 만난다면? 다음에는 이겨야죠. 복수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오늘은 무슨 일이었죠? 아까 경기 끝나고 하트를 그리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진출 기념으로 세레모니 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한 하트가 아니라 여자친구만을 위한 그런 하트였다는 거죠? 예. 아, 네. 예, 그럼 다음에는 네. 이 시청자분들 아니 또 개인 방송하면서 이렇게 네.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세레머니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이요? 예. 여자친구 빼고 다른 분들께 드리는 세레머니. 그거는 이제 8강 이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한다네요. 아 오늘은 안 하고 아 다음에 네. 아 그런 멋진 그런 세레머니 부탁드리겠고요. 아 오늘 인터뷰는 다음에 또 있지만 오늘 김성현 선수와의 이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다시 뵙죠. 그리고 좋은 이름 만들어 주세요.